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빼남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물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 녀석은 지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말 핵심 주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블 어벤져스 영화에서는 거의 뭐 아이언맨이고요. 자, 살빼남 채널에서는 살빼남 그 자체입니다. 이 녀석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아이군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이. 이 녀석이 하는 일을 제가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죠. 그리고 그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자, 그 에너지는 바로 당이라는 건데요. 자, 다른 이름으로는 뭐 당분, 당질, 설탕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단맛 있죠? 그 달달한 맛. 그게 바로 당이고요. 그게 곧 에너지입니다. 자, 음식을 먹으면 입을 통해서 식도로 내려와서 뭐 위통 가고요. 거기서 소장, 대장 거쳐서 항문으로 빠져나가죠. 자, 그런데 그때 위, 소장, 대장에서 음식 안에 당을 전부 쏙쏙 빼내가지고요. 우리 몸속으로 전부 가져와서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위, 소장, 대장 등에서 흡수된 당은 전부 이게 어디로 가냐? 이게 전부 혈관으로 갑니다. 자, 혈관은 우리 몸 곳곳에 뻗어 있고 피가 안에 흐르고 있죠. 자, 이 혈관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혈관에 흘러다니는 당은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현금이 그냥 뭐 도로에 둥둥 떠다녀요. 그럼 뭐 그게 뭐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 없죠. 자, 그 도로에서 집으로 배달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현금을 쓰는 곳은요, 지금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각각의 이 집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 도로에 현금이 널브러져 있어봤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집들은 우리 몸의 수많은 세포들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아이군이 딱 등장합니다. 이 아이군은요, 도로에 있던 모든 현금을 다 수거해 가지고요 집으로 수송하기 시작해요. 현금 수송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요, 아이가 나타나는 순간, 이 아이군이 나타나는 순간 집으로 현금이 들어가기만 하고요, 이 현금이 바깥으로 도로로 다시 나오지는 못하게 막습니다. 완전 교통경찰이 한쪽으로만 일방 통행을 해서 그쪽으로만 가고 반대로는 못 오게 막듯이 현금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교통경찰, 즉 통제하는 역할도 담당을 하는 거죠. 현금 수송차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교통경찰이 돼서 이 통제하는, 일방 통행시키는 역할까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금이 집에 많이 쌓이다 보면 보통 여러분 좀 어떻게 하시나요? 자, 그냥 어디 뭐 책상에 막 넣어두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진 않으시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금이 많이 쌓이면 제일 많이 사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아까 아이군, 자, 현금 수송차로서 아까 도로에 있던 현금들 집에다 배달도 해줬죠. 그리고 그게 못 나가게 일방통행으로 교통통제까지 해줬어요. 자, 거기에 더해서 이 현금을 부동산으로 바꾸는 것에도 거기까지도 관여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할 때 도움을 주는 공인중개사 있으시죠? 그 역할까지 이 아이군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아이군이 하는 역할이 이 어마어마한 걸 아시겠죠? 우리가 먹고 산다고 보통 이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먹고 사는 것에서 우리가 뭐 음식을 씻고 삼켜서 소화기에서 혈관으로 이제 딱 당이 들어오기만 하면, 혈관으로 당이 들어오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막 에너지 수송, 뭐 관리하고 뭐 저장하고 이런 거 아이군이 전부 관여를 합니다. 거의 혼자서 다 한다고 보셔도 되겠죠. 자, 물론 다른 녀석들이 좀 도와주긴 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 아이군 과연 누굴까요? 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그 이름, 바로 인슐린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인슐린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조차 우리의 운명을 미리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후손들의 미래까지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라운 보건대학의 2016년도 연구에 따르면요, 1959년에서 1961년 사이에 중국에서 엄청난 대기근이 있었어요. 막 음식이 모자라서 많이 굶어 죽었던 거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는데, 이때 임신이 돼서 태어난 사람들은 고혈당이 있을 확률이 1.93배, 그리고 2형 당뇨병이 있을 확률은 1.75배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혈당과 2형 당뇨병 이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비만인도 더 많았 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비슷한 일은 또 있어요. 자, 앨라바마 의과대학의 2020년도 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기근 때는 당뇨병 확률이 47%
증가했고요. 아일랜드 대기근 때도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기근 때 태어난 사람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후세들까지 이러한 경향성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의 주요 원인은 어디 있었을까? 자, 전문가들은요, 이 인슐린을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슐린은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과정이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대기근이 있어서 먹을 게 너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자, 그럼 일단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한 개의 기관에만 보내야겠죠. 그게 어디냐? 바로 뇌입니다. 자, 그래서 뇌로 에너지가 가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에너지가 들어온 게 너무 적어?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는 안 보내고 이 뇌로만 에너지를 보내려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당연히 인슐린을 어떻게든 조작해서 이걸 뇌로 보내야 될 텐데, 자, 이때 어떻게 하냐? 자, 이때 뇌를 제외한 나머지 세포들의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버립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는 인슐린이 일을 못하게 되고요. 뇌는 저항성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뇌로만 에너지, 즉 당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이 이제 당장 태어난 사람뿐만이 아니라 최대 4세대, 즉 4번까지도 전달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여기 나온 지금 내용들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할 순 있겠지만, 자, 현재까지는 가장 그리고 매우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 인슐린이 또 매우 좀 특이한 녀석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이 인슐린 뭐 당뇨병 관련된 거로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요 거의 유일하게 혈당, 즉 혈관 속의 당을 낮춰주는 녀석이기 때문이에요. 자, 혈당을 올리는 녀석들은 굉장히 많은데, 자, 혈당을 낮추는 거는요 인슐린이 거의 유일합니다. 자, 당뇨병이란 것 자체가 요, 즉 소변이 달달하다는 뜻인데,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해서 이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은 그게 소변에까지 그 당이 넘쳐나가지고 소변이 달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인슐린은 도대체 왜 뭐 이런 녀석이 되어버렸을까요? 자, 이건요 우리 인간이 이제까지 진화하면서 지나온 환경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수만 년 동안 굶어 죽어만 왔지 이 먹을 게 많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심지어 우리나라는 겨우 100년 전인요 1920년대만 해도 이 다이어트약의 반대로 살찌는 약을 광고했었어요. 잠깐 여기 신문기사 보여드리고, 즉 우리나라 기준으로는요 이 먹을 게 많아진 게 겨우 30-40년밖에 안 됐습니다. 심지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막 드라마 막 초등학생이 나와가지고 이 점심시간에 도시락도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수돗물로 막 배 채우고 막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먹을 게 없던 시절에, 굶던 시절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도 멀쩡히 잘 살아있으면서 같이 일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즉 인간은 항상 먹을 게 적었고요, 혈당이 지금처럼 막 확확 높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맨날 굶고 다녀가지고 혈당이 무척 낮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혈당을 낮출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혈당 낮추는 게 인슐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은요 반대로 초콜릿 등 먹을 게 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혈당이 막 무지막지하게 오를 일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런데 혈당 낮추는 게 인슐린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혈액에 적당한 정도의 혈당이 얼마나일까요? 뭐 설탕 뭐 한 100g 정도 되려나? 혈액 전체 5리터예요. 설탕이 티스푼 한 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먹는 빵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그 거의 부피의 50%가 설탕이라는 점 알고 계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어떻게 들여와서 뭐 어떻게 쓰고 어떻게 수송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저장까지 하는지, 자, 그리고 거기서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심지어 유전될 수 있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초에 왜 인슐린이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맡게 되었는지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참고로 이 인슐린에 대한 영상은 앞으로도 더 올릴 예정인데요. 자, 분량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까지 해서 제가 여러분께 실제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 한 가지 좀 드릴 거고요. 자, 다음 영상들에서도 자, 그날그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한 가지씩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 인슐린이 에너지,
즉 당을 움직이고 저장하는 등 온갖 역할을 다 하는 녀석인데, 자 문제는요, 이 인슐린이 몇만 년 동안 일하던 환경이 당이 매우 적던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정상적 혈당이요, 몸 전체에 설탕 티스푼 한 개예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가르쳐드릴 거, 자 여러분들 식단에서 단순당, 즉 설탕 종류를 많이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자, 이 단순당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밥 같은 쌀 같은 그런 복합 탄수화물이 아니고요, 음료수, 빵, 아이스크림, 초콜릿, 과자, 사탕, 자 이런 것들 등에 들어있는 정말 그냥 설탕을 말합니다. 얘네들을요 정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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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주세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